안녕하세요. RNG 총 감독을 맡고 있는 손대영입니다. 저희가 일단 뭐 되게 좀 완벽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 50% 승률만으로도 저는 그냥 만족하는 정도고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제일 리그 일정이 마지막까지 됐던지라 연습도 많이 못했고 준비도 많이 못했고 또 오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일 늦게 왔고 그래서 좀 뭔가 지금 아직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샹고 같은 경우에는 좀 MSI에서 이제 좀 많은 활약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카사 선수가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지 않고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좀 더 이제 지금 정글러의 호흡을 좀 맞추는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카사랑 샹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강력한 정글라인이기 때문에 좀 더 폼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물론 이제 카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약간 좀 말라샹고 선수가 좀 정글의 기복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복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고 서로 이제 둘 다 잘하는 정글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저희에게는 전력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우지 중심으로 가는 게 승률이 지금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많이 연습을 진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밖에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계속 대회하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전술 시도도 하고 있고 연습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금 이 체제가 유지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곧 바뀔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일 아쉬웠던 경기는 사실상 저희는 킹존한테 한 대 맞아야 된다고 제 생각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차리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한 대 시원하게 맞아서 그거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플래시 울브즈 선수들한테 진 게 제일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도 뭐 그냥 약간 중국하고 대만 간에 약간 좀 그런 신경전 같은 게 있거든요. 중국 팀은 대만 팀을 이긴다 약간 좀 그런 것들. 그리고 여태까지도 다 이겼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1패를 찍은 팀이 됐는데 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았나. 네. 그냥 좀 붕 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결혼은 네 결혼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와이프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책임감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게 제가 느끼는 책임감은 네, 결혼을 해서 느끼는 책임감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이제 앉았으니까 그거로 느껴지는 책임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RNG 총감독인데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서 너무 바빠져갖고 다른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은 상태라서 예, 다른 감독한테 맡겨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만 집중을 하고 있고 예, 한국분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막 얘는 그냥 앉아있는 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네, 사실 앉아만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올해 목표는 저는 사실은 포커스 자체는 네, 롤드컵에 맞출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직도 우리 팀이 성장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7명이 거의 이제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6명밖에 못 데리고 온 것도 저희 전력에 좀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아직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나 하트나 막 이런 경험이 많은 경험이 많다고 그러면 안 되나? 네, 하트는 이제 경험이 이제 선수 때만 있었고 이제 코치로서의 이제 최초로 경험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지금 부족한 면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쯔타이가 저는 지금 우리 팀에 되게 유연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MSI에 오게 되면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쯔타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아니면 도 같은 느낌으로 너무 잘하고 망하면 너무 망하고 이게 너무 큰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차가 좀 좁은 남미를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좀 너무 이렇게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RNG가 지금 되게 잘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도 생기기 마련이고 넘어지기도 마련인데 저희가 지금 좀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RNG도 한국팀이랑 할 때 빼고는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예, 감사드리겠고 하트가 정말 예, 제 말 잘 듣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트도 한국에서 좀 더 많이 인정받는 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